김상태 더불어민주당 국회 최고위원 추미애 대학에서는 생존 전력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중기부 소상공인 지급 성격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국 소상공인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주셨기에 700만 소상공인들이 그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. 2017년 8월 16일 소상공인의 대장 출신입니다. 네. 상을 받으니까 참 기분 좋네요. 인생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국민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한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묵직한 감사패가 남달리 느껴져서 네, 제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 이 패로 저희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최 대표님과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또 저희 자세도 한번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를 만들고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.